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침 또 새로운 걸 시도하기 좋은 새해가 이제 코앞이잖아요. 역시 인간이 가장 혁신적이 되는 기간 12월 30일 잠시 2020 목표. 새해에는 무조건 운동 다짐 안 하면 솔직히 한국인 아니지. 매일 저땐 1시간. 이거 1년 지키면은 진짜 나 좀 대단하다, 그죠? 벌써 전혀 지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. 그러니까 뭔가 지켜보고 싶네. 아, 약간 잠깐 쓸 때 약간 이거 좀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요. 저 유럽 사건 이후로 방종 때 저땐 3곡 정도 뭐 할 수 있잖아, 그죠? 저땐 3곡 하기 그 정도는 솔직히 할만하다. 3곡 정도면. 아, 그죠. 벌칙 정해야겠다. 이거는 이제 안 하면 두 배로 불려가지고 50회 누적식 핑크머리 염색. 이게 이제 벌칙이 있으니까 올 한 해 한번 건강을 위해 달려봅시다, 여러분. 나 올해만큼은 안녕하세요. 일단은 그냥 염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. 그리고 이제 본격 극여름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염색을 화요일에 예약을 해놨습니다. 좀 교훈을 얻었습니다. 이제 새해가 됐다고 무리한 약속을 남발하면 반년이 채 지나기 전에 극히 깊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. 앞으로 약속하지 않기로 약속. 그럼 수염 탈색 어떠세요? 아, 수염은 안 건듭니다. 수염은 너무 아파요. 여기 살 다 타요. 20대만 견딜 수 있는 고통이에요. 아, 이거 카톡 보냈는데 나 한 2시간 고민했어. 저 염색하려는데 예약 가능할까요? 대충 원하는 색깔을 보내달래요. 그래가지고 핑크에서 빠지면 구글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건가요? 핑크머리를 쳤는데 다 모든 사진이 다 아이돌 사진이야. 잘하셨네. 보다가 색깔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. 색깔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아이즈원 사진 보냈습니다. 이런 색깔로 하고 싶은데 될까요? 사진이 엄청 많은데 오히려 그 남자 아이돌 사진을 참 못 보내겠더라고요. 남자 아이돌 사진을 보내면 이 아저씨가 좀 뭐지? 뭐 이 아저씨 무슨 바람 났나?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주책바가지 아이즈원 팬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게 낫지. 아, 남자 아이돌 사진 보면은 와 진짜 그거 보내면 너무 바람난 등산동호회 회원 같이 보일 것 같아가지고. 저희 태어나서 염색 딱 한번 해봤는데 그게 그 여건바 그때입니다. 예거바 여건바 그때 생각한 게 진짜 평생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했는데. 그거지. 그냥 별 반응 안 하시던데요. 저도 약간 뭔가 굉장한 반응을 할 줄 알고 혼자 또 약간 걱정했는데 사실 그 미용사분은 그게 일이기 때문에 별 반응 안 하셨어요.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셔가지고 난 내가 1년 동안 춤출 줄 알았어 나도. 그래요. 뭐 화요일날 그러면 염색하고 봅시다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이거 핑크예요. 핑크색입니다. 그 슈같이 되려면은 탈색을 한 7번 해야 돼.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것도 탈색 2번이나 한 겁니다, 여러분. 염색 약 색깔만 봤을 때는 진짜 이 색깔이었다. 완전 이 색깔이었거든요? 이 색깔 머리에 발라가지고 와 이렇게 되나 했는데 기본 머리 색깔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. 그냥 이렇게 됐어. 별로 그죠? 생각보다 별로 안 충격적이에요. 아, 근데 되게 잘 나왔어요.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놀랐습니다. 그렇게 막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. 그냥 갑자기 근데 흑발만 하시다가 왜 핑크색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기분이 하고 싶어서 한다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이러고 그냥 말았습니다. 변호사님이 아이즈원처럼 만들어주기엔 힘드셨나 보네. 그 색깔 하려면은 그 뭐야 탈색을 이제 한 최소 한 4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 녹을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보면 좀 핑크 같아요. 색깔이 조명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밝아서. 수염은 염색이 안 돼요. 여기도 염색이 바른 거거든요. 여기 염색이 안 되잖아. 금방 적응되죠. 아니 잘 어울려. 솔직히 잘 웬간하면 내가 1년 동안 춤출라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. 너무 힘들어. 나갔다 오는 날 깨달았어요. 춤을 또 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. 저땐 이제 벗어나서 너무 좋아. 다시는 저땐 같은 그런 거 안 하겠어. 그러니까 그렇게 막 튀지 않아요. 그리고 제가 어제 디토형 만나서 물어봤죠. 저 핑크 머리로 갈 텐데 괜찮냐. 당연히 괜찮다고. 유튜버 결혼식인데 핑크 머리 한 명은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. 맞는 말 같아요. 그리고 머리도 와, 사회생활 불가 핑크. 난 진짜 근데 진지하게 그 핑크를 보냈습니다. 사회생활 불가 핑크. 정말 부담스러운 핑크. 그런 색깔을 했지만 미용사분이 너무 실력에 출중해서. 근데 색이 진짜 너무 잘 나왔어. 민망하지? 잘 돼가지고 민망하네. 염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좀 민망하네. 뭔가 약간 슬프게 유튜브 강의를 잡아야 되는데.
자라가지고 약간 뻘쭘한데요? 탈색할 때까지만 해도 아 핑크 나오겠구나 했는데 끝나니까 정말 약간 변호사님께 약간 존경의 생각이 들더라고. 와 원래 미용실 나오면서 약간 잘 됐다는 생각 본인이 할 때 별로 없거든요. 보통 미용실의 그 경험이 뭐냐면 미용사분은 엄청 잘 됐다 그래. 와 진짜 잘 됐다 막 이러면서 본인이 계속 잘 됐다 근데 듣는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와 잘 됐죠 이러시는데 나도 보면서 와 잘 됐다 와 잘 됐다 와 나 뭐야 왜 이렇게 잘해줬지? 뭐지? 왜 이렇게 잘 됐지? 저도 이러면서 나왔습니다. 그 결제하는데 정말 와 돈이 안 아깝다 이렇게 잘해주다니 돈이 아깝지 않다. 저희 이 사진 보냈습니다. 이 사진. 아무튼 그렇고요. 뭐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. 아니 마음에 들어. 여기서 가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흐뭇해. 그럼 맞죠? 다음 벌칙 상수했다가 잘 되면 쌍수 풀기로 다다음 벌칙 하시.